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네, 여기 앞에 그랑사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전 예약 받고 있고, 그쵸? 오, 바로 싸우네, 바로 싸워. 우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게임을 하러 온게 아니죠? 네. 자, 그랑사가 팬 여러분들, 초대형 MMORPG 그랑사가 OST 중에 타이틀곡인 운명보다 한 걸음 빠르게로 참여한 가수 태연입니다. 네. 자, 드디어 그랑사가가 사전 등록을 시작을 했어요. 사전 등록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팬 여러분들께 좀더잘 부탁드린다는 감사의 의미로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뭔가 추첨 통이 있는데, 무려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신 분들은 600여 명 정도 계신다고 하고요. 오늘 제가 추첨을 5분 해서 친필 사인 CD를 드릴 예정입니다. 5분만 드리는 게좀 짜지만, 어떻게 해요? 그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또큰 선물이 될수 있으니까 아주 클래식하고 공정하게 한번 자, 해볼게요. 자, 락이라 응원해. 언니가 새로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전해준 덕에 귀가 쉴 날이 없어요. 이번 그랑사가 OST 불러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좋은 노래 또 들어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자 하셨습니다. 제가 언니고 일단. 이번에 그랑사가 OST 참여했을 때 저도 되게 평소 해보지 않았던 풍의 곡이어서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잘 들어주고 계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라리가 응원해님 이분 한번 뽑았고요. 자, 두 번째 분, 저걸로 승민님입니다. 누나 덕분에 학창 시절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겨우 그 정도 일이었는데 누나 덕분에 그 겨울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저에게 행복을 준 만큼 항상 행복하세요 하셨어요. 행복하셨다고 하니, 네,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네, 승민님. 자, 이제 세 번째 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좀 깊은 곳에도 가볼게요. 이게 600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너무 아쉬우니까. 짠! 희재님. 저는 최근에 유튜브로 비긴 어게인 영상 보면서 좋아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희재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비긴 어게인 저도 가끔 봐요. 제가 부른 영상 일단 축하드리고요. 자, 또 하나 뽑아볼게요. 흔들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어휴, 저런. 자, 다시 들어가고. 밑에 있는 분들은 이거 당첨 기회가 없겠어. 제일 바닥에 붙어 있는 거 하나 뽑아볼게요. 자, 뽑아볼게요. 둘리짱님. 안녕하세요, 태연님. 그랑사가 홍보 모델 되신 거 축하드려요. OST가 너무 좋아서 게임도 기대 중입니다. 뭐. 늘 팬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놀토 고정돼 주셔서 매주 볼수 있어서 좋아요. 반짝반짝 태연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랑사가 홍보 모델도 하고 있고 놀토도 고정됐죠. 네, 감사합니다. OST로 인해서 또 게임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OST가 게임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있긴 한것 같아요. 뭔가 그런 웅장함과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가사와 멜로디, 막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뭔가 게임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곡 녹음을 할때 마치 사연이 있는 사람처럼 제가 웅장하다. 나는 지금 어딘가에 서 있다. 이런 느낌으로 네, 녹음을 하곤 했었는데 같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이제 마지막 분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효과음 넣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분! 근데 두 장이 뽑혔어. 어떡해요? 두분다 드리면 안 돼요? 어떻게, 내 손이 잡았는데 어떡해. 그죠? 첫 번째는
덕구탱님. 태연 언니 2017년 팬미팅 이후로 사정상 직접 볼 수 없었지만 항상 언니 노래 들으면서 덕질했어요. 이번 그랑사가 OST와 함께 게임 잘 즐길게요. 항상 좋은 노래로 소원들에게 와줘서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즐게 마시고요 여러분. 네, 덕질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어쩌다 같이 뽑히게 된 한 분 더 읽어볼게요. 민트보단 민트초코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래를 듣고 앨범을 사고 콘서트에 가고 SNS나 버블에서 이야기하는 것뿐 멀리서 바라보는 것밖에 못하지만 멀리서라도 응원하고 함께하고 싶어요. 태노고 하셨습니다. 아, 여기서 태노고는 태연아 노래해줘서 고마워 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또 이분은 원래 당첨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제 손이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분까지 같이 이렇게 당첨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분들께 이제 친필 사인을 해서 이 CD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이 통에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좀 더 뭔가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뽑는 건 뽑을 수 있지만 CD가 혹시 더 있나요? 더 있지요? 그쵸, 이것만 있을 수 없지. 더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 600분이 해주셨으니까 한 그래도 저도 20분 정도는 좀 더 뽑아보면 어떨까? 괜찮죠? 이렇게 친필 사인 다 했고요. 오늘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 너무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랑사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사전 등록 안 하신 분들 얼른 해주시고요. 즐거운 게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사무실 갔다고? 이걸 결제 서류로 갖고 왔어 지금? 그랑사가 사전 등록 300만 명 화이팅!